가정법 과거잖아. 그쵸? 이름을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거든. 왜? 형태가 과거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조동사 할때 뭐라고 배웠죠?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무슨 시제라고 했지? 내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고 했거든. 현재 시제.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형태는 과거거든. 근데 해석은 뭐야? 현재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시제는 현재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조동사 할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보다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그래서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 한다면 할 텐데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 자, 과거완료도 뭐 다시 한번 써볼게. 옆에 썼지만 if 주어, had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자리가 좋고 여기다 쓸게요. have been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해석은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형태는 대과거, 근데 과거완료거든요. 형태는 과거완료예요. 왜? 여기 had to be 있고 have to be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과거란다는 거. 됐죠? 해석은 과거란다는 거. 조동사의 과거에 have to be 무슨 시제라 했어? 과거 시제라 했어. 아까 전에. 그렇죠? 그래서 했다면 했을 텐데. 전부 다 과거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if 과정법. 자,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왼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자, 동그라미 2번 놓을게. if 과정법 됐고, 아까 전에 내가 뭘 얘기했었냐면은 영작에서 나올 만한 게두놈 있다고 했었어. if 과정법이랑 without 과정법. 이두 가지. 그래서 without 과정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without 과정법도 역시나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타내겠지. 아, 이건 근데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 더 내가 공간을 좀 잡을까? 그냥 일단 써보자. 일단 써볼까? 자, 일단은 이제 without 가정법은요, without이 나옵니다. 이게 어쩌고 나오겠죠. 명사 나오겠죠, 당연히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씁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어때요? 똑같아요, 얘랑. if 가정법이랑 똑같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라고? 현재 시제라고. 계속 얘기하지 마. 현재 시제. 알았어? 그럼 현재처럼 해석하는 거야.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내가 체크한다.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됐어? 현재로 해석하는 거야. 현재로. 똑같은 말이니까 안 쓸게요, 이거. 똑같은 말이니까. 자, 이 without 가정법이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영작에서 얘가 또 바꿔 쓸수 있는 게 많아. 아까 우리 그 cannot help 그거처럼요. 바꿔 쓸수 있는 게 무려 세 마리나 있어. 세 마리나. 그걸 한번 써볼게. 자, 일단 첫 번째는요. but for 이렇게 쓸수 있어. but for 뒷부분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또 if로 바꿀 수 있거든. if 가정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쓰냐면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뒤에 똑같이. 그래서 이게 뭐뭐가 없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우리 가정법 도치 배웠었지. 도치 구문으로도 쓸수 있어. 어떻게? if 날리고 줄 자리 갖고. 여기서 잘 봐라. 우리가 보통 이 도치를 할때 원래는 부정문이잖아. 원래 부정문이면은 이게 not이 세트로 앞으로 가거든. 원래 보통은. 우리 왜 의문문 만들 때도 뭐 don't you? 뭐 aren't you? 이렇게 하잖아. 부정어를 묶어서.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not 같이 가는 거 아니야. if 날리고 줄만 자리 바꾼 거야. 줄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were it not for가 되는 거야. 그래서 were it not for. 아니? were it not for. 자, 여기까지가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어우, 자리가 부족하네. 여기다 쓸게. 여러분 그냥 아래다 쭉 쓰세요. 자, 과거 완료 보자. 앞부분은 똑같아. 여기는 뭐 건들 게 없으니까. without 쭉 가고 뒷부분만 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에 have, if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과거 완료니까. 실제 해석은 과거로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됐어? 자, 과거로 해석이 되니까 없었다 했을 텐데. 됐죠? 또 보이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without 지난 녀석을요. 여기가 아까 요 부분만 체크했죠. 자, 이 without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똑같아요. a for 쓰면 돼. a for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if로 바꿀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는 가정법 과거니까 내가 뭐로 썼죠? 과거형을 썼죠? 근데 여기는 과거 완료로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는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 뒤에 똑같이 됐냐? 그러니까 저 were라는 형태를 had PP로 바꿨을 뿐이야. 됐냐? 자, 여기도 또 어떻게? 도치로 날리고 자리 바꿔라.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됐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정의해 준 거는요, 바꿔 써봐라 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중딩에서나 나오는 거고 고등부에서 안 나와. 고등부에서는 다시 한번 얘네를 영작하라고 했을 때, 이 가정법을 활용해서 영작하라고 했을 때 한글을 만약에 줬어.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한글을 줬어. 예를 들어서 영작해라 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without 밖에 없어. 근데 힌트 단어에 if가 나와 있다. 뭐 for가 나와 있다거나 이런 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각각에 맞춰서 이제 영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물론 방금 전에 말한 거는요,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진에서는 좀 요즘에 나오지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갖고 설명한 거예요. 혹시나. 야, 영작으로도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퍼 포인트를 설명할 건데 이거는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땀 좀 닦고 올게. 어우, 무슨 샤워한 거 같네. 샤워한 거 같아. 아, 빠듯하네. 생각보다 할 게 없네. 공필가 왜 이렇게 나요? 왜 이렇게 나요? 내가 나와버릴게. 먹으면 안 좋아. 자, 세 번째 가야지. 물병목은 안 쓰세요? 응? 물병목은 안 쓰세요? 물병목 쓸 수 없는 칠판이지? 분필용 칠판인데? 아, 그리고 내가 그 강사 생활을 이제 하면서 진짜 그 전자칠판 빼고는 내가 다 써봤거든요. 전자칠판은 이제 나름 최신식이니까 그거 빼고 다 써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좋아. 내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 이제 그 백목도 있고 이제 그 워터초크라고 있고 분필이랑 똑같이 생긴 거 있거든? 뭔지 아냐? 근데 이게 만져보면 축축해. 물기가 있어요. 분필에 물기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칠판 지울 때도 분무기 뿌려갖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 그런 칠판이 있어. 그러니까 다 써봤는데 다 너무 불편해. 왜냐면 그 백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잉크 하다가 여기 옷에 막 다 묻어. 안 지워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글씨를 잘 못 쓰다 보니까 그 백목으로 쓰면은 글씨가 더 이상해져. 그래서 나는 그냥 분필이 제일 좋다. 강사가 처음 할 때도 분필로 해서 그러지. 아무튼 나. 자, 세 번째 볼게요. 어퍼 포인트는 이거 어퍼 포인트는 어퍼 포인트라고 안 쓸게요. 내가 좀 제목을 달리 할게. 그 책에 있는 걸 좀 잠깐 볼래? 22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은 아마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니네. 동사 대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직설법 이렇게 써 있지. 맨 아래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이제 이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 뭐 슈드를 활용한 특수 가정법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법 현재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뭐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명칭은 이제 원래 엄밀히 말하면 방금 전에 내가 처음에 말했던 슈드를 활용한 특수 가정법 이게 이제 원래 좀 정식 명칭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특수고 나발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should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거든. 자, 우리가 흔히 should 하면은 해야 한다로 이제 많이 해석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중딩 때 배웠다시피 must도 해야 한다, should도 해야 한다, 그렇죠? have to도 해야 한다, ought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많잖아, 그렇지? 이 should가 말하는 해야 한다는요, 우리가 일명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라고 해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땅히 해야 한다에 가까워요.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마땅히 뭔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그러니까 좀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should의 의미 자체가 마땅히 해야 한다, 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should를 활용한 이제 특수과정법이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책에는 전부 다 이제 동사형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동사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자, 주장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요구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또는 제안하다, 또는 뭐 권장하다, 뭐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 권장 이런 표현들이 있어. 자, 동사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야. 자, 뭐 단어를 하나씩 써볼게요. 대표적인 거. 주장하다 하면은 이제 insist겠죠. 명령하다는 뭐 order 또는 뭐 command 이렇게 쓰죠. 아, 하나만 쓰자. 자, 요구하다 뭐 ask, 충고하다 advise, 제안하다 suggest, 그다음에 권장하다는 아, 인카우이지. 아,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인카우이지. 됐어? 자, 요 동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냐면, 잘 봐봐. 일단 얘네들은 전부 다 대절을 받거든, 대절. 근데 대절을 목적으로 받아. 그럼 대절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잘 봐봐. 여기에서 요 동사 자리 있잖아. 대절의 동사 자리. 요때 보통 뭘 많이 쓰냐면요, should의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많이 써요. 왜냐? 이유는 단순해요. 잘 어울려요. 이 should의 동사원형이라는 이 해석과 이 동사 의미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should를 많이 쓰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should 있죠? 생략이 가능해. 이게 생략이 가능해.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낼까? 여기다 밑줄 쳐놓고 업상 말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자, 이게 여기까지 설명한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일단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해석이 왜 잘 어울리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일단 요 대절 내용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해석만 써볼게요. 요 부분. 요 부분 해석을 써보면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해석과 이 해석을 한번 이대로 대입해봐.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야 한다고 명령, 해야 한다고 요구,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됐어?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라는 말과 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should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다?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 됐어? 여기까지 설명한 건요, 기본만 설명한 거야. 기본만 설명한 거. 딱 책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책에서 이제 추가로 나와 있는 설명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 보기 전에 앞서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자, 여기까지 기본인데,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저는 이거를요, 상중하 난이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중하. 자, 일단 하 난이도부터. 하 난이도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전에 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그냥 요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즉, 야, 앞에 insist 나왔다, then 나왔다, 심지어 이 대표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어에 지금 동사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is 쓸래? 아니면 be 쓸래? 너 이거 제대로 외우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하 난이도의 문제는요, 그냥 기본 개념이 이제 숙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냥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그냥 요거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난이도로 갈게요. 중난이도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로 요 suggest로 시험을 해요. suggest. 그래서 내가 suggest를 써볼게. suggest의 대세, 내가 그냥 편의상 주어 동사 아무렇게나 쓸게. he is라고 쓸게. 그냥 편의상 쓸게.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러면은 여기 suggest 나왔고, suggest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자리에 is가 아니라 be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동사 원형이 앞에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is가 맞아요. 왜 그러냐? 요 경우에는 이 suggest가 제안의 뜻이 아닐 때예요. 즉 뭔가를 시사하다 또는 뭔가를 암시하다의 뜻이거든. 요 때. 됐냐? 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내가 써놓은 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써놓은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이 해석과 이 해석이 어울리는 거잖아.
근데 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해야 한다고 암시하다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라 원래 형태인 이제 수와 인칭에 맞춰서 씁니다. 됐어? 요게 중난이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상난이도. 자, 상난이도는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장, 뭐 명령, 요구 뭐 등등등 이런 동사가 나왔어요. 똑같이 대 나왔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자리에 뭘 써야 된다? should에 동사원형 써야 했잖아. 여기 생략돼 있고. 그쵸?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이 동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should에 동사원형을 안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아이씨, 이건 또 뭔데? 이건 뭐냐면요, 결론을 먼저 쓰고 얘기할게요. 요 내용이, 요 대절 내용이 일반적 사실을 전달할 때, 이때는요, 요 동사를요 그냥 원래 수 인칭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일반적 사실 전달할 때.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뭔 말인지 와닿지 않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시를 두 개 들어볼게. 예를 두 개 들어볼 테니까 너네가 지금 내가 예시 말하는 두 문장이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구별해보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라 볼까? 내가 만약에 어디 저등부 학생이야. 근데 우리 학교 급식이 겁나 맛대가리가 없어. 그래갖고 급식 그 업체를 바꾸자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 자, 그걸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말해볼게. 나는 우리 학교 급식 업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한다는 말을 썼지? 지금 주장한다는 말을 썼어. 다시 한번 말해볼게. 나는 우리 학교 급식업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문장에서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 뭐라고 말했어? 바뀌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됐어? 이 말이 들어갔죠. 그럼 방금 전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should가 있는 게 잘 어울리죠. 두 번째 예시 들어볼까?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그럼 똑같이 주장하다라는 말을 썼죠. 한 번 더 말해볼까?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를 당위성 표현으로 말해볼까?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하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당위성 표현이 없어요. 됐어?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내용을 한번 잘 봐봐.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적 사실 아닌가요? 맞잖아.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다? should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수와 인칭에 맞춰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직설법을 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책을 잠깐 봐봐.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절이 사실적 정보 전달인 경우 직설법을 쓴다라고 나와있지. 보이냐? 이 설명이 내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설법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should의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그냥 원래 수 인칭 시제에 맞춰서 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직설법을 쓴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나요? 아니요, 잘 나오진 않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지난번에 혹시 1학기 때 교과서 비상 거 쓰는 사람 있냐? 주역 보호는 다 비상이었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 혹시 비상 교과서 쓰는 사람 있냐? 없냐? 지난 그 교과서 출판사 모르지 자스들아. 기다려봐.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주역 보호 6과 그 시험이었는데, 여기가 혹시 요 교과서 쓰는 학교 있냐? 요거 6과? 없냐? 없냐? 아니, 주역도 제외하고 나머지 없냐? 나머지 잘 몰라갖고 요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 니는 했었어. 주역도 니는 다 했었어. 우리가 저런 걸 했다고? 막 이런 표정으로 짓지 마, 세미나. 했었어. 했었다고. 뭘 알죠야? 이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볼래요? 자, 지울게. 첫 문장은 뭐라고 나와있나? As more people want more meat, it is inevitable that land for livestock should 생각돼 있다.
뭐요? 여기 B로 내렸죠. 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어? 선생님, 근데 앞에 주장 명령 어쩌고 동사가 없는데요? 인너비터로 나왔는데요? 이거 뭡니까?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한 건데 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동사 시리즈만 나와 있죠. 동사 시리즈.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 제안, 충고, 권장 이 동사들만 나와 있는데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형태에서 요 형용사 자리 있죠. 형용사 자리. 요 자리에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necessary, important, essential, inevitable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와도 역시나 이 should 가정법이랑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미리 말하면은 이번 주역 시험에서는 얘가 안 나왔었거든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 내가 아까 전에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렇진 않다고 했어. 왜? 애초에 이 문장 패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교과서나 외부지문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이번 6과 본문에서도 요 비상 교과서 6과 본문에서도요 요 한 문장 있죠. 한 문장 요 문장에서만 요 패턴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거 말고는 하나도 안 나왔어. 모든 외부지문 그 외부지문 너네 거의 40지문 가까워 썼는데 그 많은 외부지문에서도 이게 딱 요 한 문장밖에 없었어. 이 슈드 가정법. 됐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게 지금 등장했잖아. 요 문장에서 지금 나왔잖아. 나와 있으면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는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평상시에 나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요 패턴이 등장하는 순간 여기가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라고. 알겠죠? 평상시 출제율이 높은 건 아니다. 근데 등장하면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 등장하는 순간 출제율이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우리 유닛 4에 있는 조동사와 법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거는요 오히려 별거 없어요. 되게 짤막짤막하고 간단한 것들인데 진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능수봉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20분 남았거든요. 조금 빡빡하긴 한데 해볼게요. 해볼게요. 책은 26쪽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오늘 이거 다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다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능동 vs 수동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거는 유닛 5번과 6번을 합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교재 가지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는요 별표를 1억개를 줘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 네, 그냥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유를 근거를 내가 써볼게요. 자, 여러분 안 써도 돼, 봐봐. 제가 항상 고등 기출어법, 동사 관련어법, 절 관련어법, 기타다 맨날 얘기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출제 비중이 어땠습니까? 얘가 50%예요. 이 두 개 합쳐서 50%고요. 됐어? 자, 근데 우리가 동사 관련어법 풀 때 어떤 과정으로 풉니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지.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으면은 수, 시제, 해를 신경 써라.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준동사를 쓰는데 웬만하면은 ing 대 pp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설명했잖아. 근데 잘 봐봐요. 동사 관련 어법이 무려 50%나 출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고 근데 이 두 가지에 다 중복되어 있는 게 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맞든 아니든 결국에는 태는 어디에서나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 전체 어법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동사 관련 어법인데 그 중에서도 태는 무조건 있다. 근데 태가 안 중요한 얘기야. 무조건 나오잖아. 됐어? 그래서 이 태 관련된 문제는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다 필요 없이 제가 출제율 99.9%라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0.1% 남겨드릴게. 어쨌든 출제율이 99%예요. 99%. 그냥 아무 어법상 어색한 것은 아무 문제나 보더라도 무조건 이 태 관련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동사 자리가 맞으면 수, 시제, 태 따지는데 시제 문제 안 나온다 했잖아 내가.
그럼 남는 건 스위치랑 폐밖에 없는데 스위치만 우리가 실컷 낼 수는 없잖아. 아니 야 밑줄이 다섯 개 쳐져 있는데 동사 관련된 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이걸 다 스위치로 낸다고? 말이 안 되죠. 무조건 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겠습니까? 이 능동과 수동이 이제 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능동수동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개념적인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잡고 가요. 자, 능동부터 가겠습니다. 능동부터.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건요 결국에는 다 동사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동사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세상스럽게 능동이 뭔가를 하는 것이다, 수동이 뭔가가 되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거 다 알잖아. 능동은 하는 거다, 수동은 되는 거다, 당하는 거다, 다 알잖아. 그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알잖아. 다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동이라는 녀석의 개념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행동을 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능동형이라고 하고요.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 이걸 수동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 행동을 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 이게 한마디로 뭐냐? 주어예요. 주어. 됐어? 내가 책상을 때린다고 했을 때 때리다가 행동이잖아. 때리다. 그럼 이 때리는 걸 누가 하는 건데? 쌤이 하는 거잖아. 쌤이. 그럼 쌤이 뭐야? 주어잖아. 주어. 행동을 하는 입장이죠. 그럼 이 행동을 당하는 건 누구야? 책상이야. 책상. 그럼 행동을 당하는 입장은 누가 되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됐어? 그래서 주어 입장에서 말하냐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냐의 차이예요. 이게 능동과 수동의 차이입니다. 능동과 수동은요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 내가 승우를 때리나 승우가 나한테 맞나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차이점은 뭐야? 누구 입장에서 말하냐. 입장이 중요합니다. 입장.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여기다 써놓은 바로 이 입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입장. 누구 입장. 됐어? 이 입장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보세요. 영어 문장에는요. 다섯 가지 형식이 있죠. 안 써도 돼요. 봐봐. 다섯 개 형식이 있잖아. 그쵸? 근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모든 문장은 능동태가 가능하겠네요. 주어 입장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어떻습니까? 목적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3, 4, 5 형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동태로 가능한 문장은 3, 4, 5 형식밖에 없겠네요. 됐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죠. 되니? 그러면은 이 수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목적어 입장. 다시 쓸게요. 여기다 말고 목적어였잖아. 목적어. 이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다 보니까 3, 4, 5 형식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1, 2 형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1, 2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이 동사 있죠. 요 1, 2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자동사는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다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1, 2 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목적어 없는 거랑 뭔 상관이다? 아니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됐어?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happen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자동사잖아. 그럼 만약에 happen is lay, happened is lay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대충 쓸게.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가 있어. 그럼 여기 동사 자리 아니야. 그럼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지. 그렇지? 근데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이 안 된다고. 그럼 무조건 얘가 정답이에요. 됐어? 해석도 필요 없다고. 이 문제가 책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4번 문제야. 4번 문제. 옆에 4번 문제 봐봐. 27쪽에 4번 문제 보면은요. occur랑 are occurred 있지. 그럼 동사 자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are offered는 무슨데? 수동태잖아. 근데 offer는 자동사야. 그래서 are offered는 무조건 틀리고 그냥 offer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해석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동사는 수동태 반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거든. 선생님, 자동사가 근데 뭐가 있어요? 자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겁나 많겠죠, 당연히. 엄청 많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친절하게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 26쪽에 박스 세 번째, 네 번째 박스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 글씨 조그맣게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보이냐? 보여? 거기. 그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예요. 됐어? 진짜 딱 잘 나오는 애들만 모아놨어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됐어? 여기서 특히 잘 나오, 아니 뭐 다 잘 나오긴 하는데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그 다음에 consist of, 뭐 happen, occur 다 전부 다 잘 나와요. 다. 내가 뭐 따로 짚을 것도 없네요.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네들은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됐죠? 요걸 먼저 짚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그럼 요 녀석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냐? 당연히 이거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아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수동을 비교할 때 자, 주어 동사 나와. 그럼 요 자리에다가 능동 슬래 수동 슬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동사 슬래 BPP 슬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준동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투부정사 슬래 투BPP 슬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것도 능수동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명사 ing 슬래 BPP 슬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분사에서 ing 슬래 PP 슬래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게 전부 다 풀이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한 가지 방법. 자, 그래서 구분법 능동 vs 수동 구분법이라고 쓰겠습니다. 구분법. 구분법. 자, 구분법을요 미리 말하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써야 됩니다. 둘 다. 알겠죠? 둘 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이걸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겠죠. 해석을 이용한다는 건 뭐야? 능동은 하는 거다. 수동은 당하는 거다. 이걸로 이제 해석해서 푸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다 알아요. 다 알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석을 이용할 때는 이제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하는 거고 뭔가가 되는 것인가. 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어?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데.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능동과 수동의 차이는 뭐라고요? 입장 차이라고. 입장 차이. 똑같이 내가 때린다는 행위를 했지만 승우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 쌤 입장에서는 때리는 거잖아. 입장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당하는 거냐 이 누가를 찾아야 돼요. 누가. 이 누가가 뭐라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의미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 됐어?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이용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것이 포인트예요. 됐냐? 하는 거냐 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누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반적인 동사 이거는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아까 말했던 동사 슬래 BPP 슬래 이거 쓰지 마세요. 동사 슬래 BPP 슬래 이렇게 나왔어요. 동사자리가. 그럼 당연히 얘 주어는 누구예요? 있는 놈이겠죠. 됐냐? 얘가 의미상 주어겠지. 이거는 필기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저는요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를 기준으로 할게요.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 근데 준동사 같은 경우도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얘네들은요 별로 안 나와요. 시험에 별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분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분사를 기준으로. 그 분사를 기준으로 하기 전에 딱 한 가지 경우 요것만 짚고 갈게요. 오형식 주어. 얘부터 짚고 갈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사실 투부정사, ing, pp 뭐 다 다양한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미상 주어를 제가 앞으로
요거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저는요. 파란색 의미상조를요. 자, 이렇게 나왔어. 요 자리에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방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추동사원형, 뭐 동사원형, 뭐 ing, pp 뭐 등등 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뭐 동사에 따라서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의미상조는 누구냐면 얘예요. 얘. 당연하죠. 왜? 얘네들은 주어 동사 관계니까. 당연히 이놈의 주어는 누구야? 얘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럼 얘가 하는 거면 능동, 얘가 당하는 거면 수동. 되냐? 얘가 의미상 주어. 두 번째, 여기다 쓸게. 자, 분사가 이제 좀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분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유닛 6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분사는 여러분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사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근데 보어 역할을 내가 방금 썼죠? 자, 그러면은 명사 꾸며주는 경우. 자, 명사가 나왔어. 그 뒤에 능동, 아니, ing를 쓸게요. 자,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얘가 이렇게 꾸며준 거야. 그럼 당연히 의미상조는 누굽니까? 수식받는 명사예요. 수식받는 명사. 되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되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보어로 쓰이는 경우,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 지금 두 가지를 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분사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ing 쓸래 또는 pp 쓸래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 덩어리가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 이때 의미상조는 누굽니까? 주절의 주어입니다. 주절의 주어.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됐냐?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해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놈들만 썼어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요, 어법적 사항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법적 사항을 이용한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 바로 뭐냐면요,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예요. 이거 내가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맨날 쓰는 거거든. 그죠? 이거거든. 근데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원리를 보세요. 니네 중학생 때 이런 거 다 해봤지? 이거 안 써도 돼. 니네 중학생 때 맨날 해본 거. 능동태 문장이 있으면 주어, 비동사의 pp, 얘를 by의 목적격으로 쓴다. 이거 다 해봤잖아. 수동태로 바꾸는 거. 잘 봐봐. 얘는 능동태 문장이야. 얘는 수동태 문장이야. 뒤를 봐봐.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가 있네. 됐냐? 됐어?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윗문장은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 수동태는 누구 입장? 목적어 입장이라 했지. 목적어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목적어 앞으로 빼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가 앞으로 빠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안 나오겠죠. 됐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여러 굉장히 많은 동사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거든. 삼형식 동사. 삼형식이잖아. 삼형식 동사가 가장 일반적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가 대부분 먹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어. 반대죠, 지금 얘랑. 그럼 이건 어떤 경우일까?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와. 야, 능동형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안 와.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일까? 아니, 좀 더 쉽게 힌트를 줄까? 자, 주어 동사만 썼어. 능동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 안 나와. 그렇지. 자동사. 즉, 1, 2형식일. 됐냐? 그럼 능동 뒤에 목적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3, 4, 5형식. 됐어? 3, 4, 5형식. 됐냐?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건 아까 몇 형식이었지? 3형식이었죠. 그렇지? 3형식. 수동 뒤에 그럼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사형식이겠지, 당연히. 왜 사형식이야?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잖아. 한 놈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한 놈이 앞으로 빠졌어. 한 놈이 남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남는 거야. 그러면 수동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오형식. 아, 사형식 방금 썼잖아. 아니,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잖아. 얘 앞으로 빼니까 얘가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얘가 남는 보어가 나오는 거죠. 되냐? 이렇게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만 잘 기억해봐. 능동태는 모든 문장에서 가능하다고 했죠. 모든 문장에서 가능하네. 그렇지? 수동태는 3, 4, 5형식에서만 가능하다 했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동태는 3, 4, 5형식에서만 가능하죠. 됐냐?
결론이 났죠. 근데 이제 방법을 내가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내가 아까 처음에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고 해석만으로 푼다고 쳐볼게.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 첫 번째. 내가 이 동,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이 동사잖아.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될 거야.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INGTP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 뜻을 내가 몰라. 그럼 해석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